네, 비틀즈는 1956년 16살 존 레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존 레논이 고등학교에서 밴드 쿼리맨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폴 맥카트니가 여기 합류를 하고요. 폴과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 조지 해리슨이 기타리스트로 합류를 하고 여기에 드러머 링고스타가 합류하면서 비틀즈가 완성이 됩니다. 1962년 10월 5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날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만든 첫 싱글 Love Me Do가 발표가 되고요. 이듬해 데뷔 앨범 Please Please Me가 발매되면서 음악 차트 1위에 오릅니다. 이후 내는 곡마다 히트를 쳐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6억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록큰롤, 팝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실험적인 음악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한 장르까지 모두 소화를 해냅니다. 심지어는 인도 명상음악까지도 시도를 해요.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아, 비틀즈의 가장 또다 유명하지만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예스터데이 아이, 끝났죠. 이거잖아요. 근데 이 곡은 탄생 배경도 굉장히 영화 같은 게요. 이게 폴 매카트니가 자다가 뭐 들은 멜로디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네, 맞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22살 때 꿈에서 이 멜로디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에서 깨나자마자 잊어버릴까 봐 빨리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이제 기록을, 작곡을 한 건데요. 그런데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폴 매카트니 자신도 좀 의심이 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 아닌가? 내가 남의 걸 표절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거를 한달 동안 들려주면서 이거 처음 듣는 거야? 어서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예스터데이라는 명곡을 만든 거죠. 어떤 갑작스런 이별, 다음 날의 그 뻥 뚫린 그 심정, 이걸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세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가수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커버된 노래이고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라고 합니다. 20세기에만 무려 800만 번 넘게 연주가 됐고 BBC 투표에서 20세기 최고의 팝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배경도 그렇고 신이 내린 노래구만.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 개그맨들이 이걸 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Yesterday, 어저께. 맞아요. 아,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비틀즈의 음악. 이게 소련이 비틀즈 때문에 붕괴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대중음악은 주로 사랑, 이별 이런 걸 노래를 했는데 비틀즈는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 평화, 인류애 이런 걸 노래를 했고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소련 정부가 비틀즈하고 쓸데없는 전쟁을 벌였어요. 비틀즈 문화를 단속하겠다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음반 가지고 다니면 학교에서 제적하기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련 젊은이들이 해적판을 이용해서 꾸준히 비틀즈 음악을 들었고요. 점차 체제 저항의 성격을 띄어간 거예요. 뒷날 고르바초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틀즈로 소통하고 개혁했다. 자, 이 정도로 이 비틀즈는 꽉 막힌 소련 체제하에서 젊은이들에게 숨통을 튀어주는 역할을 했고 공산권의 위대한 자유문화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이 비틀즈라는 한 음악 그룹이 음악과 문화가 정치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보면서 보여줬는데 네. 그 뒤로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 좋은 영향들을 끼쳤다면서요. 네, 존 레논은 훌륭한 음악가일 뿐 아니라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어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인권운동 이런 데 참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누군가의 총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에게서 사인을 받아갔던 열성 팬이었다고 해요. 자, 그 뒤에 조지 해리슨은 후두암으로 사망을 했지만 폴 매카트니와 링고스타는 지금 8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음악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폴 매카트니는 환경운동가, 동물보호운동가로 지금도 열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자, 요즘 비틀즈 노래 듣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 자, 노래 들어보시기도 하고 어디 묵혀두었던 기타가 있으면 꺼내서 한번 연주해 보시죠. 좋다. 네. F, E-7, A7, D-로 이렇게 하면 그걸 외우세요? 네, 할 텐데요. 자, Yesterday를 부르면 오늘의 어제가 아니라 몇십 년 전의 어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예, 아, 비틀즈. 아, 좋다. 아, 좋다.